우리 몸속에 쌓이는 염증과 독소는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독소와 염증이 쌓여도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증상이 없이 천천히 세포를 망가뜨리고 질병을 일으키고 노화를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평소에 염증을 줄이고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식이요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염증을 잡고 독소를 해독하는 아주 간단하게 딱 3분 만에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해독 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직접 만드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강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강황 라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황라떼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요. 혹시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영상도 꼭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제가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바로 보실 수 있게 최종화면 링크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강황라떼에 이어서 업그레이드 해독주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래전부터 유행했던 해독주스를 만들려면 손이 많이 갔죠. 과일과 채소를 삶고 갈아서 만들었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해독주스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건데요. 먼저 오늘 알려드리는 해독주스의 재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강황가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유이고요. 세 번째가 올리브오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매우 특별한 것인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3대 면역식품으로 꼽은 것이고요. 채소의 여왕이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케일입니다. 그래서 케일과 강황가루가 오늘 해독주스의 주재료라고 볼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케일을 선택했는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케일에 있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소시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항염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또 혈전을 예방하고 발암물질을 제거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작용들 덕분에 채소 중에서도 신이 내린 채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또 북미에서는 10월 첫째 주 수요일을 케일의 날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케일에 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바로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식물성 항산화 물질인데요. 몸속에 흡수되면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 함량이 매우 높은데요. 케일 100g당 베타카로틴이 약 3100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습니다. 시금치보다 훨씬 높고요. 풋고추의 7배에 가깝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고 염증을 막는 항염작용과 함께 암을 예방하는 작용도 합니다. 그 다음 케일에 들어있는 주목할 만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알파 리놀렌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물성 오메가3죠. 다 아시다시피 오메가3는 몸에 염증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죠. 그리고 콜레스테롤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실제로 2008년 연세대학교 생활건강센터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한테 12주 동안 매일 케일 주스를 마시게 했더니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27%가 증가했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10%가 낮아졌습니다. 또 케일에 들어있는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루테인인데요. 케일에는 루테인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당근보다 32배, 블루베리보다 29배 정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루테인 하면 눈에만 좋은 영양소로 많이 알고들 계신데요. 루테인은 만성염증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스웨덴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관상동맥 질환 환자의 193명을 대상으로 루테인 수치와 염증 수치를 분석했는데요. 루테인 수치가 높을수록 염증 매개물질인 인터루킨 6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루테인은 관상동맥 질환과 연관이 있는 만성염증을 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케일은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데요. 영국의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케일, 양배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인돌3 카비놀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장염증을 줄이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케일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C와 비타민 K,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또 채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풍부한 식이섬유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케일은 해독주스의 대표적인 식재료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 다음 해독주스에 함께 들어가는 강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이미 올려드린 영상에서 잘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강황의 항염증 효과, 항암 기능이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케일과 강황가루를 이용한 초간단 해독 주스를 만드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케일은 약 서너 장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강황가루는 2분의 1 티스푼, 우유는 한 컵 정도, 올리브 오일 1 티스푼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맛을 위해서 꿀 적당량이 필요한데요. 케일을 적당하게 썰어주시고요. 우유와 강황가루, 올리브 오일을 함께 넣고 갈아주시면 되는데요. 올리브 오일은 케일에 들어있는 루테인, 베타카로틴과 같은 여러 가지 지용성 성분의 흡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강하게 매운 맛을 우유가 중화시켜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해독 주스의 맛을 위해서 적당량의 꿀을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산균인데요. 이런 가루 유산균 한 포를 넣어주시면 장 건강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마셔보니까 케일의 씁쓸한 맛과 강하게 매운 맛을 우유와 올리브 오일이 중화시켜줘서 먹는데 불편함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초간단 해독 주스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평소에 자주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먹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해독 주스를 만들어서 드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조금씩 만들어서 적응해 나가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몸의 염증과 독소 확실히 줄이시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